안녕하세요, 캣드디입니다. 네, 오늘은 오랜만에 여기 MACC 로우레이스 데브봇 2.0 바디죠? 이 바디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예전에 로보레이스 데브봇 바디로 제가 투모로우라는 이름, 내일이란 뜻이죠? 네, 그 투모로우를 가지고 두 번이나 작업을 한 적이 있죠. 그때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가지고 1호차, 2호차를 미리 만들었었습니다. 기존 사출색의 검정색이 느낌이 괜찮아서 여기부터 마스킹을 하려고 해요. 지금 창문 부분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. 그리고 여기 본네트 부분은 특별히 요 사출된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조심조심 칼질을 해서 라인을 만들 생각입니다. 아, 이거 칼질 하는데 실수 없이 한 번에 끝내느라 너무 고생했어요. 이거 한 번이라도 칼자국 잘못 나면 바로 망치거든요. 네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까지 마스킹을 했습니다. 네, 먼저 TS101 베이스 화이트로 네, 첫 번째 도색을 하고 있고요. 이 베이스 화이트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정색 사출면이라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쉽게 흰색으로 바꿔줄 수 있는 아주 밑색으로도 좋고 흰색으로 쓰기에 바로 쓸 수 있는 도료 중에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이번엔 아까 마스킹한 부분에서 그 앞쪽 본네트에 만들어 놓은 라인을 따라서 뒷부분은 전부 흰색을 보호를 해주려고 마스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거 비닐봉투는 그냥 부품 들어있던 그 비닐봉투예요. 이거를 가지고 뒷면을 이렇게 막아주면 마스킹 테이프도 절약할 수 있고 아주 쉽게 보호가 되겠죠. 이번에는 라이트 그린으로 나머지 가리지 않았던 앞부분에 칠해주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예상이 되시나요? 여기 라이트 그린 연두색과 그리고 처음부터 마스킹했던 검정색, 흰색 세 가지 색상으로 대비를 주는 거예요. 자, 이제 도색은 모두 끝났고요. 이제 비닐 포장 한번 벗겨 볼게요. 자, 조심조심. 자, 창문 부분 여기는 형광필름 붙일 곳이라서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, 잘 나왔습니다. 자, 아까 처음에 마스킹했던 그 라인 부분까지 아, 제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제발. 자, 조심조심. 아,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. 이번 바디는 도색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다행이다. 자, 이번에는 형광필름을 가지고 창문 먼저 붙여주겠습니다. 자, 오로라 그린 스티커를 이용했고요. 이 형광필름의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빛깔이 나오는 알록달록한 광채, 미리 준비했던 자작 라벨로 이제 마무리 스티커 작업까지 진행하겠습니다.
자, 모두 끝났습니다. 와, 뭐 지난번에 비해서 훨씬 깔끔하고 더 예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. 아, 이번 거 잘 어울리네요. 유광 마감하고 완성 사진 보여드릴게요.